눈 떴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힘내봐. 그 야, 노란색은 뭐냐 그거? 그 노란색은 다른 맛이야? 그건 좀 더 비싼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자 힘내봐요. 자 여기 봐봐요. 자 여러분 좀 중요한 얘기 좀 해볼게. 여기 잠깐만 여기 봐봐. 수능 며칠 남았지? 260 며칠 정도 남았죠? 야 애들 진짜 많이 남았어. 알았어? 정말 많이 남았어. 정말 정말 많이. 자 여기 잠깐 봐봐. 그 내가 이제 요 얘기 좀 미리 좀 얘기를 하는데 뭐 선생님 썰 중에서 그래도 꽤 유명했던 썰이긴 한데 지금 수능이 한 200 며칠 남았으니까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그 선생님 제일 친한 친구야. 제일 친한 친구. 얘가 대학을 어디 갔었었냐면 뭐 내가 여기다가 뭐 말은 좀 못하겠는데 하여튼 뭐 어디 H대학교라고만 할게요. H대학교 캠퍼스였어. 캠퍼스. 알겠어? 여기 캠퍼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지. 우리 뭐 이런 말 하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공부 제일 못했어. 그냥 제일 못했어. 근데 얘가 여기 들어갔어. 얘가 들어간 다음에 아주 또 웃기는 게 그 이제 보통 수능 끝나면 막 롯데월드 이런 데 놀러 가잖아. 수능 끝나고 롯데월드 놀러 갔다가 거기서 어떤 여자애 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가서 갑자기 그때 이제 삐삐였거든요. 네. 삐삐 번호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삐삐 번호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결혼까지 했어. 결혼까지 뭐 그 아 결혼까지 아 결혼까지 결혼까지 하지 않았어, 그렇죠? 네, 결혼까지 안 해서 다른 친구랑 순간적으로 좀 헷갈렸어. 미안 미안 미안. 그래 결혼한 친구도 따로 있어. 걔도 이 대학이라서 내가 순간적으로 헷갈렸어. 걔 말이야. 걔 결혼까지 안 했고 거기서 이렇게 막 삐부가져서 번호를 따가지고 같이 사귀게 됐어. 사귀게 됐는데 그치 그 여자애가 어디 대학이었냐면 뭐 그 대학도 말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무슨 대학이었어. 어디 여대인데 그렇게 또 뭐 이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었어. 알겠어? 뭐 대학인지 뭐 인강이라서 내가 말하기가 좀 그래서. 어쨌건 둘이 엄청 사랑했어. 너무너무 사랑하고 행복하게 잘 만났어. 그러다가 이 친구가 우리 친구들 중에서 군대를 제일 일찍 갔거든. 1학년 좀 다니고 있다가 얘가 군대를 갔어. 얘가 군대를 딱 갔어.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다가 이 여자친구는 이제 남자친구 군대 가니까 뭐 둘이 너무 뭐 사랑하고 뭐 둘이 행복해서 우리가 맨날 뭐야 막 이러고 이랬는데 둘이 그렇게 행복해 하다가 얘가 군대를 이제 갔잖아. 가 있는 동안 뭐 이렇게 연락하고 뭐 하다가 옛날에 군대가 2년 육군이 2년 2개월인가 3개월이었고 우리 공군이 2년 6개월 막 그랬어. 하여튼 아주 오랫동안 군 생활하고 왔는데 얘가 남자친구 군대 간 사이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뭐 바람피지도 않았어. 둘이 행복하게 잘 이렇게 하다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얘가 편입을 했는데 얘가 편입을 어디로 했냐면 얘가 성균관대로 편입한 거야. 성균관대로. 그래서 얘가 성균관대로 편입을 딱 했어. 그러니까 자 이제 봐봐 우리 남학생들 지금 어떨 것 같아 기분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만나서 잘 놀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군대를 갔어. 군대 간 사이 여자친구가 자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균관대학교로 편입을 한 거야. 그럼 어때? 오, 내 여자친구 성균관대 됐다. 야? 아니면 이제 느껴봐.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 약간 나는 지금 여기 캠퍼스 다니고 있는데 기분이 약간 근데 내 친구들이 여기 됐대 하는 순간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와, 잘 됐다가 아니라 동시에 너 어떡하냐 이제 채웠네. 그래도 그래서 막 좋아한다기보다 어떡하지? 약간 이런 분위기더라고. 얘가 제대를 했어. 제대하자마자 얘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자기 다시 수능 봐야겠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원래 자기도 편입을 처음에 할까 했는데 편입은 어쨌건 영어가 중요했거든 옛날에. 요즘 모르겠는데 영어가 엄청 중요했는데 얘가 영어 더럽게 못했어. 우리 친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토익 점수 못 넘겨가지고 카츠자 지원 못한 애야. 그러니까 영어 더럽게 못했어. 그러니까 얘가 자기 영어는 안 될 것 같고 그럼 다시 수능을 보겠대. 어차피 군대도 일찍 갔다 왔으니 다시 수능을 봐서 자기가 이제 좋은 대학 가겠대. 그리고 막 그래서 뭐 서울대 가겠대. 그래서 우리가 그래 해봐라 그랬어. 그러고 얘가 이제 수능 준비를 시작했는데 아직도 너무 기억나. 뭐 이따가 전화했어. 뭐 하냐? 그러면은 갑자기 성대 도서관에 있대. 거기 왜 갔어? 그러면 여자친구랑 같이 가서 여자친구는 수업 들어가고 자기는 거기 수능 공부하고 있대. 벌써 딱 느낌이 되겠냐 공부가. 그렇죠. 되겠냐고. 그리고 맨날 보면 뭐니까 맨날 힘들어만 해. 스트레스는 엄청 받아. 자기 여자친구도 성대 갔으니 자기도 뭔가 해내야 된다는 압박감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부 자체를 좋아하는 애가 아니야. 고등학교 때 공부도 제일 못했고 우리 중에서. 그러니까 애가 그냥 이러면서 공부도 안 하고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말은 맨날 자기 뭐 서울대 갈 거라니 뭐 의대 갈 거라니 이런 소리 하면서 공부를 안 해. 그 우리 친구들끼리는 뒤에서 쑥덕쑥덕하지. 쟤 왜 저러니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혼자 저러고 있냐 왜? 이러고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죠 당연히. 그러다가 기억나. 이때가 언제였냐면 2002년이었거든.
왜냐면 2002 월드컵 알아요 혹시? 그게 기억이 나서 그래. 2002년이었어요 그때가 딱. 2002년에 2002 월드컵이 있었는데 니네는 2002 월드컵에 대해서 들어만 봤겠지만 그때 대단했어. 대단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2002 월드컵 때 학원도 다 휴강을 했었어. 진짜로. 학원도. 이렇게 고3 수험생 학원조차도 막 8강 올라가고 이럴 때 다 휴강을 했었어. 그 정도로 전 국민이 다 뛰어나가서 난리도 아니었어. 니네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야. 그리고 막 얼마나 웃겼냐면 8강, 16강, 16강, 8강 막 올라갈 때 그냥 길 가다가 아무거나 막 집어먹어도 됐어. 그리고 막 나중에도 기억나는 건 뭐냐면 8강인가 딱 올라간 날 막 그냥 뭐 다 공짜였어. 모든 게. 지금 막 그랬다니까. 니네는 지금 상상을 못하는 일인데 막 목욕탕 기억나는 게 목욕탕도 공짜. 무슨 뭐 다 공짜 그냥. 모든 게 다 무료 이러고 막 뭐 나라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 정말로. 근데 어쨌건 2002 월드컵이 시작됐네. 그때 얘가 이제 빨간 티 입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제 야 너 지금 수험생이라는데 뭐 하는 거야? 아 그래도 이제 뭐 공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죠. 뭐라냐면 아 그 월드컵까지만 보고 공부하겠대. 벌써 월드컵이 6월이거든. 그럼 벌써 6월 달인데 지금 자기 월드컵까지 보고 공부할 거래. 그래서 그래 아 그래 하면서도 우리 속으로 아유 쟤 저러다가 저거 어떡하나 이런 마음만 있었어. 근데 둘이서 같이 맨날 대한민국 외치고 댕기더라고. 네. 그리고 엄청 열심히 하다가 이제 끝났어. 월드컵이 끝나고 이 여자친구가 7월 달에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간대. 6개월 동안만 어학연수를 간대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이제 무슨 마음도 있어.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월드컵까지 딱 끝나면 여자친구가 어차피 미국으로 어학연수 가니 그럼 어학연수 간 다음에 자기 혼자니까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할 거래. 근데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들 특징 알죠? 언제부터 열심히 한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쨌건 7월에 돼서 얘가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갔어. 그럼 이제 혼자가 됐네. 근데 우리가 봐도 공부를 안 하고 누가 봐도 공부 안 하잖아. 그렇죠?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런 말인데 얘 엄마 아파서 하는 애였거든. 아 이러니까 형 안 돼. 너무 신상이 털렸네. 어쨌건 근데 얘가 얘네 엄마 아빠도 봐도 아들이 공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다시 수능 보겠다 그러니까 얘네 오빠가 허락을 안 했어. 야 무슨 수능이 너 지금 빨리 가서 졸업하고 빨리 뭐 이렇게 뭐 하고 해 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한 거야. 얘가 아니 나 공부할 건데 안 된다고 해서 허락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알바를 해가지고 수능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솔직하게 이런 말 하면 뭐 과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럼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얘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 독서실 총무 아시죠? 독서실에 이렇게 총무 아저씨들 있잖아. 그래서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 어딘지도 얘기하면 여기 갈게요. 여기 대치도서관이라고 알아요? 거기 여기, 지금도 있나 도서관? 거기 우체국 있는데 음마상가 거기 음마상가 일단 거기에 있는 그 독서실 있어. 거기서 하여튼 했어. 했는데 너무 다 순상을 얘기해버렸네. 큰일 났네. 삐 처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건. 근데 거기서 얘가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를 했어. 근데 우리 이제 제일 친한 친구들이니까 고등학교 때 제일 친한 친구들이니까 얘가 독서실 총무 아르바이트 하니까 우리 얼마나 좋아. 우리 막 거기 놀러 가는 거지. 놀러 가면 휴게실도 있고 막 그렇잖아. 얘가 총무니까 맨날 이렇게 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 우리가 막 여기를 막 쫄래쫄래 우리가 놀러 가면 그렇게 딱 2층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2층으로 딱 올라가면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딱 보여. 얘부터 보여 데스크에. 그럼 데스크에서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공부 안 하고 맨날 막 떠들고 있어. 떠들는 게 보다 전화하고 있어 맨날. 가면 누구랑 미국인 여자친구랑 맨날 전화하고 있어. 그럼 가가지고 야 뭐 어쩌고 이제 뭐 그럼 전화하고 있어. 그럼 우리 이제 휴게실 가서 친구들이 이렇게 놀다가 뭐 괜히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거기 이제 아, 나도 이때는 어릴 때니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요. 여기 이제 니네 같은 고3 여학생들이 막 오면 뭐 질문 괜히 받아주면서 좀 친해지고. 아, 미안해. 알았어. 아니, 뭐 나도 이상하게 보지 마요. 나도 그때는 청년이었어. 아니, 나도 어릴 때 아니야!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여기 앉아서 괜히 막 이렇게 막 친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재밌었어. 그래서 우리가 자주 갔어. 근데 맨날 통화를 하는데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또 은근히 질투의 화신이네. 그 전화해가지고 막 하는데 막 뭐 맨날 싸워. 처음에는 막 재밌게 통화하다가 막 싸워. 씩씩거려. 뭐 이래. 아직도 기억나는 얘기가 있어. 얘가 했던 말이죠. 야, 이 말 좀 들어봐.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갑자기 얘도 웃기는 애야, 근데. 야, 여기 가서 이제 오빠들이랑 엄청 친해졌대. 근데 그 어떤 오빠랑 엄청 친해져서 그 오빠랑 의남매를 맺기로 했대. 그래서 뭐 이 오빠가 성을 바꾸는지 얘가 성을 바꾸는지 누구 바꿀까? 뭐 이랬다는 거야. 얘도 정신 안 차려줘. 한국에서 수능 공부한다는 애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얘도 우리 듣고 걔 뭐냐? 막 이러면서 미친 거 아니야? 나 이제 그 생각이 나. 우리도 뭐 걔 정신 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끼리 야, 이제 고쳐야겠다. 어떡하니? 막 이러고 이제 있었어. 그러다가 막 그리고 맨날 쌈박질 하는 거야. 막 전화로 막 씩씩거리고. 그러다 들어봐. 아직도 기억나. 정확히 날짜까지는 아닌데 요게 기억나. 8월 이제 대학이 9월 초에 개강하잖아. 9월 첫 주에. 8월 마지막 주가 그 전주 그때쯤. 그러니까 8월 20 며칠이었을 것 같아. 정확하게 그때쯤이야. 그때
이제 오늘도 친구들이랑 같이 야 여기 얘랑 또 보러 가자 이러고 가서 놀자 이러고 막 같이 모여서 갔는데 2층을 딱 올라갔어. 딱 가는데 올라가면 이렇게 불빛에 이렇게 딱 데스크가 이렇게 보이거든. 근데 얘가 막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서 야 쟤 미쳤나봐 공부하고 있어 막 이랬어. 그래서 딱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면서 야 갑자기 왜 막 이러는 거야. 야 밥 먹자 말했더니 갑자기 아 싫어 나 공부할 거야. 그래서 아, 왜 미쳤어 그랬더니 아 됐어 맛있게 공부할 거야 이러는 거야. 공부한다는데 또 그렇게 너무 방해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그래놓고 이제 우리끼리 휴게실 앉아서 뭐 장난치 치다가 나가서 먹다가 보는데 애가 막 너무 심각하게 공부하니까 쟤 무슨 일이 있냐? 근데 또 공부하는 애를 너무 방해해 그래서 냅두고 왔어. 그리고 또 그 다음날인가 그 다다음날쯤에 또 쫄래쫄래 놀러 갔어 친구들이랑. 갔는데 또 막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저 미쳤나 봐 계속 공부해. 그래가지고 야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 건드리지 말래 공부하는데 막 공부하는 거야. 그리고 붙여놓고 막 쓰니까 계속 공부해. 그래서 얘가 야 여자친구랑 통화 안 해?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 말 시키지 마 막 계속 이래. 그래서 여자친구랑 왜 통화 안 해?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러냐면 아 헤어졌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약간 여기 있었어. 그때 밥 먹자 할 때 아이 됐대 저기 자기 밥 안 먹을 거니까 밥 먹으러 가니까 김밥 사다 달래. 그래서 아 그래 나가지고 우리가 김밥 사가지고 넣어줬더니 막 진짜 김밥을 먹으면서 막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랬어. 그러다가 우리가 아 왜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나 지금 죽을 것 같대. 죽을 것 같대. 정말 둘이 사랑했거든 정말. 정말 사랑했거든. 근데 봐봐 남자애가 어떤 마음일까. 여자친구가 미국으로 어학연수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 갔다 온 사이에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그 원래는 뭐 이런 말은 그렇지만 대학도 비슷비슷하게 잘 다니고 있으면서 행복하게 만났는데 얘가 갑자기 성균관대로 편입을 했대네. 그러니까 뭔가 어떡하지? 나도 뭔가를 이뤄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했는데 공부가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미치고 환장했겠지. 그러다가 얘가 미국으로 어학연수까지 갔네. 어학연수 가니까 막 괜히 마음에 어학연수 가서 이제 막 거기 오빠들이랑 누구랑 논다 그러니까 막 질투도 나고 화도 나고 자기 자신도 너무 초라해 보이고 전화하면서 계속 무슨 말도 안 되는 질투 땡땡땡 거리니까 얘도 결국 이러다 헤어져 이러고 헤어졌겠지. 헤어지고 전화를 끊으니 얘 말이 이거야. 한국 같았으면 뛰어가가지고 뭐 쌈박질이라도 하겠는데 이거 미국인데 뭐 어떡할 거야. 날아갈 수도 없고 뭐 저처럼 뭐 쉽게 날아갈 수도 없고 그렇죠? 네. 뭐 이제 이거 어떡할 거야. 뭐 아무것도 해.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막 얘 표현이래. 지금 자기가 정신병자가 될 것 같아. 그리고 얘 표현이 이거야.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막 별의별 상상이 머리를 지배한대. 뭐 얘가 미국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얘가 바람을 피고 놀고 막 이런 상상이 머릿속에서 막 돌면서 거의 자기가 정신병자가 되고 막 눈물이 나고 막 부글부글 떠온다는 거야. 근데 이미 헤어져서 전화를 한다고 받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기가 지금 미국으로 날아갈 수도 없고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 표현이 이거야. 자기가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서 공부를 하고 있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문제 풀고 공부하니까 좀 괜찮대. 그래서 공부하는 거래. 건드리지 말래 자기. 자기 밥 먹으러 가도 눈물 난대. 조금만 있다가 공부하다 그냥 밥 먹으면 밥 먹다가 눈물 쭉. 얘가 얼마나 웃겼냐면 자기가 아침에 또는 독서실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가방 메고 이렇게 집에 가다 보면 또 눈물 쭉. 그 집에 갈 때 영어 듣기 평가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생각하기 싫어서. 얘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이거 잊으려고 영어 듣기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갔대.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누우면 눈물 쫙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눈물 흘리면서 일어난 다음에 빨리 밥 먹고 또 영어 듣기 하면서 빨리 와서 막 공부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둘이 좋아하고 이랬던 거 우리가 알다 보니 아 그래 그랬어. 그래 알았어 그럼 열심히 해. 그랬더니 건드리지 말래. 그러면서 막 거의 울먹이듯이 얘기하더니 막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 가만 뒀죠. 그리고 이제 8월 말이 되고 이제 9월 초에 학교가 개강하니까 다들 학교 다니고 막 정신없이 있다가 뭐 잘 못 가다가 한 중간고사 9월 한 말쯤이었던 것 같아. 이제 중간고사 기간 뭐 들어갈 때쯤 돼서 이제 우리 친구들끼리 그냥 여기 독서실 얘가 알바하니까 여기 자리 몰래 달라고 몰래 주고 그랬거든 우리한테 빈자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 빈자리 가서 공부하려고 야 가서 같이 뭐 밥도 먹을 건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잡았어. 그래서 가면서 우리끼리 막 얘기했어. 야 이 새끼 공부하고 있을까 아니면 또 거기서 새로운 여자 사귄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끼리 막 별의별 얘기를 막 하면서 갔는데 아주 뜨거워. 2층으로 딱 올라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불이 켜져 있잖아. 그 2층이 딱 보이거든 유리문으로. 막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새끼 공부해 미쳤나봐 이랬어 우리끼리. 야 저 계속하네. 들어가가지고 딱 야 우리 왔어 그랬더니 왔어 이러는데 왔어 이러더니 야 빈자리 좀 줘 그랬더니 하더니 뭐 어디 앉아서 니네 해 그러더니 막 또 공부해. 그래서 야 밥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김밥 사다라 그래 알았어. 뭐 그러진 않았고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야, 쟤, 왜냐면 그때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있다 온 거거든? 한 달 동안 저렇게 했나 봐. 근데 이게 사람이 말이야, 느낌이 무섭다? 오, 이렇게 봤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느껴져. 친구들로서, 야, 쟤 진짜 열심히 한다, 라는 게 느껴져.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그리고 이제 이미 공부 패턴이 뭔가 잡힌 것 같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게 느껴져. 그래서, 야, 저 열심히 하네. 뭘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끼리 처음으로 나왔어. 그리고 우리끼리 정말 나가서 밥 먹고, 오다가 걔 뭐 먹을 거랑 사다 주고, 공부하는 거 방해 안 하고, 이렇게 보다가 왔어. 얘가 처음 시작은 얘 때문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공부했거든. 얘 표현에 의하면, 아침부터 잘 때, 얘가 이따 얘기했어. 아침부터 잘 때까지 진짜 공부만 했대. 근데 그게 공부하는 게 마음이 편했대. 너무 괴로워서. 너무 괴로워서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나고 자기가 정신병자처럼 될 것 같아서 계속 공부를 했대. 그러다 보니까 몸에 공부가 좀 익어지면서 그냥 공부하는 게 가만히 하는 게 얘 몸에 익어진 거야. 그래서 수능 때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어, 얘가. 물론 수능 전날 사고가 터졌어. 얘도 진짜 나쁜 애야. 수능 전날 전화가 온 거야. 전날인가 전전날쯤에 전화가 와가지고 너 수능 본다 그랬지? 걔 갑자기 막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제 전화에 보통 그 당시만 해도 국제전화가 오면 이렇게 국제전화 발신 후심 이렇게 뜨거든. 그러니까 받은 거야. 그 받았더니 이제 얘가 뭐 하면서 얘도 웃겨. 뭐 얘가 수능 잘 보고 어쩔 때 뭐 잘 지냈어? 그때 뭐 그래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 잘 봐. 뭐 이러면서 갑자기 얘가 뭐라 했더니 아니야? 아니 뭐 너한테 솔직히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오늘 얘기하면 내일 수능 그래서 충격받을 것 같아서 끝나고 얘기할게. 이렇게 너도 이제 이렇게. 와 진짜 그래서 우리끼리 막 공항 가서 막 죽이자고 막 이렇게 막. 무슨 얘기였냐면 남자친구 생겼다는 얘기였어요. 여기서 남자친구 생겼어. 그래서 그 얘기를 얘도 참 이상하네죠, 그쵸? 네. 참 우리 여자들 말이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냥 니네 하지만 니네 뭐 니네 속에 다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야? 어? 왜 이러는 거야? 못해 처먹었어 진짜. 어쨌건 얘가 그전날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지해라, 진지하게 항상 다시 열심히 했어. 근데 들어봐. 정말 열심히 했거든 우리가 볼 때 정말 열심히. 그럼 며칠 열심히 한 거냐면 내가 말했지 8월 말 정도부터 열심히 했고. 8월 말부터 했으니까 대충 계산해보면 한 80일 정도 열심히 한 거야. 100일도 아니야. 왜냐면 뭐가 기억나냐면 8월 중순이니까 초순이 100일이었어가지고 또 뭐 100일쯤 먹겠다고 난리 쳐서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이런 짓만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막 했었었어 같이. 그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얘가 한 약 80일 정도를 정말 하루에 진짜 뻥 안 치고 눈 감는 시간 외에는 공부만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어디 갔는 줄 알아? 수능을 딱 봤는데 잘 봤어. 그래서 얘가 어디 갔냐면 성균관대학교 갔어요. 진짜로. 물론 얘는 문과고 얘는 이과야. 그러니까 얘는 공, 그러니까 여러분 알죠? 성균관대 캠퍼스가 떨어져 있어. 둘이 뭐 만날 일은 없어 전혀. 전혀 만날 일이 없는데 얘가 성대 갔어. 성대 공대 갔어. 완전 인생 역전했죠. 완전 인생 역전했어. 얘가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얘가 공부할 때 기억나는 게 있어. 항상 맨날 독서실에 우리가 놀러 가고 그러면 맨날 우리 붙잡고 얘가 뭘 물어봤냐면 공부법에 대해서 맨날 얘기를 했어. 야, 수학을 이렇게 하는데 뭐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영어가 뭐 어쩌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 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이때 막 또 인강이 막 나오고 이러니까 인강 이거 들을까 말까? 뭐 할까 말까? 맨날 이런 얘기를 떠들었거든 우리한테. 근데 내가 기억나는 게 있어. 얘가 공부를 딱 제대로 시작하니까 말을 안 해. 말을 진짜 안 해. 상담도 안 해. 질문도 안 해. 그냥 얘가 나중에 했던 얘기지만 진짜 막 공부하니까 그냥 그거 하는 시간이 아깝더래. 그냥 뭐 얘기하는 시간도 아깝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냥 모르면 외우기로도 한다고 그냥 계속 했대. 그냥 정말 열심히 했거든. 정말. 그러더니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어. 물론 이런 건 좀 있어. 하나 얘기하지만 그 이때가 2002년인데 지금 성균관대가 사실 삼성이 이렇게 하면서 점점 점수가 올라서 지금은 거의 막 연고대 끝자리까지 올라갔죠. 근데 사실 이때는 그때보다는 뭐 점수가 조금 낮았어. 지금 같진 않았어 사실은. 그러니까 뭐 물론 그래도 대단한 거야, 그렇죠? 그래도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지. 내가 이걸 뭐 메가캐스트로도 뭐 인강에서도 몇 번 얘기했더니 참 마음이 꼬인 애들이. 아, 이 당시 수능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그때는 뭐가 됐는데 지금은 안 되고 요딴 소리 하는 놈들이 있던데 그래 걔는 걔 인생엔 기적이 없을 테니 걔는 그러고 살라 그래 그런 얘기 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 포인트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얘들아
80일인데도 이렇게 기적을 이루는데 지금 200 며칠 남았는데 못할 것 같아? 하구도 남구도 남어. 알았어? 정말 남구도 남어. 열심히 해봐. 정말이야. 얘 완전 인생 역전했어. 그러고 얘가 내 기억나. 그리고 성대를 들어갔어. 근데 여러분 봐라. 80일 열심히 했다고 사람이 똑똑해질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얘 상당히 무식해. 우리 친구들 중에 제일 무식해. 특히 책을 안 읽어 이놈 새끼가. 책을 정말 안 읽어.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생각보다 제가 책을 많이 읽거든요. 책을 많이 읽어야 사람이 그 뭐 이렇게 좀 이게 지식이 있어. 근데 이 진짜 책을 안 읽어서 이게 대화를 해보면 참 무식함이 드러나. 그러나 지금은 얘가 이제 뭐 내가 회사명까지는 얘기 못하겠는데 얘가 하여튼 어디 좋은 회사 잘 다니고 있어. 근데 얘를 보면 얘가 바뀐 게 있어. 여길 딱 들어가고 얘 인생에서 바뀐 게 뭐냐면 내가 80일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공부에만 몰두해서 성대 간 사람이야 라는 자부심이 있어. 진짜 얘 인생을 완전 바꾼 것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얘가 완전히 눈빛이 달라. 얘가 자신감이 있어. 남자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치? 정말 자신감이 있어. 아, 내가 하면 해. 이 자신감이 있어. 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얘한테도 여기 한번 좀 지금은 이제 아들 딸 낳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친구들이랑도 같이 놀러 가고 정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내 인스타에 보면 있어. 자꾸 누구냐고 물어보는데 얘가 얘기했다 나 고소하겠다. 왜냐면 우스개로 야 그래 네가 썰로 써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마누라는 뭐가 되냐. 그래서 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내가 한번 출연하자고 막까지 했더니 내가 너의 그 널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얘가 막 우스개로 얘기해서 그래 그럼 출연까지는 오케이 됐고 하고 이제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야. 아직도 뭐 같이 놀러도 다니고 맨날 그러는 친구인데 멋있죠? 열심히 하세요. 알았어? 왜 못해? 야, 80일 만에 이렇게 해냈는데. 알겠어? 근데 내가 말했지? 진짜 공부를 시작하니까 입이 다물고 공부만 하더라. 정말로. 계속 공부만 하더라. 근데 그래 내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옛날에는 내가 원래 한 100일쯤 남겨놓고 이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얘기를 좀 더 일찍 해주시죠 하더라고. 내가 지금 200 며칠 남았는데 이 얘기 미리 한 거야. 아직 3월 학평도 안 봤어, 그치?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 한 거야. 이거 듣고 와 그래. 그럼 나는 200 며칠을 이렇게 해서 진짜 전국 수석해야지. 이 마음으로 한번 공부해보라고. 알겠어? 공부해보라. 또 요거 캐스트로도 올릴 건데 이거 뭐 조금만 안 되면 또 이 캐스트 듣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이거 뭐 무한 반복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마음이 떨어질 때마다 캐스트를 다시 들으면서 으악! 이러면서 이러지 마시고 내가 너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한 100일쯤 됐을 때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지조차도 기억이 안 났으면 좋겠고 그 공부 모드로 수능 때까지 그냥 쫙 가서 진짜 전국 수석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내년에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야 이러고 작년에 말이야 이러면서 작년에 그때 내가 200 며칠 때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거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200 며칠을 다 했더니 걔가 바로 쟤야 이러면서 그 러셀 저 화면에 나오는 애 있지?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하는 애 있지? 걔야! 이러면서 그 메가스틱 홈페이지가 떠있는 애 있잖아? 걔야 걔가 여기 아주 찌질하게 원래 있었어 200 며칠 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주인공이 꼭 됐으면 좋겠다. 알겠어? 오케이? 약속 알았죠? 약속 한 80일쯤 남기고 앉아가지고 이 영상 보면 아, 그때 좀 할 걸 이러지 말고 또 와 이러지 말고 오케이? 열심히 해. 근데 내가 무섭게 하나 또 얘기할게. 솔직히 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 똑같을 거야. 아, 쟤 내가 무섭게 얘기할게. 왜냐면 사람이 잘 안 바뀌어. 사람은 원래 잘 안 바뀌어. 사람이 언제 바뀌는 줄 알아? 한 이 정도 충격 받아야 바뀌어. 진짜로 이 정도 충격 받아야 바뀌어. 지금 그냥 결심 가지고 안 바뀌어. 얘네 또 똑같아져. 지금 듣고는 와 이거 불타오르지 지금 막 지금 다 될 것 같지 그래 됐다 씨, 막 이러지 장담 안 하지 한 일주일만 지나봐 또 아유 똑같아져 무슨 아 왜 그러지 이러고 얘도 그랬다고 얘도 맨날 무슨 성대 가가지고 무슨 도서관에서 공부한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뭐 하다가 갑자기 있다가 무슨 월드컵 보고 한다 그랬다가 뭐 나가서 대한민국 외치다가 뭐 얘도 그랬어 그러던 애야 근데 거의 얘 입장에선 거의 죽을 것 같은 고통이거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딱 느끼니 공부를 하더라고. 정말 그 정도 고통을 느껴야 하는 건데 여러분 그래도 느끼지 않고도 좀 해봐요. 알겠어요? 네? 네. 꼭 이렇게 느끼고 해야 되나? 아니, 혹시 여기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면 채요. 알았어? 비참하게 채요. 아! 여러분.
그 고통으로 한번 공부해보자. 응? 그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알겠어? 어? 이해가요? 해요? 할 수 있어? 알았지?